네, 오늘도 여러 가지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. 일단 오늘 밤에는요,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나 최근에는 또 경제에 대한 해석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. 파월 의장은 최근에 테이퍼링 결정이 금리 인상의 직접 신호는 아니다라는 발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. 오늘 밤에는 또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이탈리아에서는 세계 제약산업 전시회가 열리게 됩니다. 한국 기업들도 대거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.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, 한미약품 그리고 대웅제약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.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. 먼저 신세계가 실적을 발표를 하고 강원랜드도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. 특히나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좀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요.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한온시스템, KT, 파라다이스, NHN이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. 네, 그리고 신세계도 오늘 실적을 발표를 하는 가운데 문승욱 산업부 장관이 방미를 하게 됩니다. 이곳에서 철강이라든지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문제를 논의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간밤에 미국 상무부 측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한 내에 반도체 정보를 모두 제출을 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. 관련해서 또 어떤 뉴스를 나오는지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경제 일정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.